이제 또 같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또 애써우수관 또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3회에 걸쳐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근현대사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이 조작되고 왜곡되고 지워진 역사들을 조명하는 것은 그 어떤 그한 사람 뭐 이승만 대통령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현대사 그러니까 120, 30년 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해방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참그 행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그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신신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 것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금방금방 쉽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항상 위기가 오고 많은 어떤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우리나라도 너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엄청난 이 도대체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전과 4범이 앞으로 전과 5범, 6범, 7범, 8범이 될 9범, 10범이 될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를 막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번 국회에 간첩들 대거 지금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지금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렇게 온 것이 뭐냐 하면 지난 120년간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놀라운 그 과거의 역사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리도록 왜곡시키고 조작하고 어떤 건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나라가 근본이 없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습니다. 뭔가 싶은 희한한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찾아보면서 오늘이 어렵잖아요. 오늘이 참 나라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그러면은 지난 120년, 13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건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서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한 70년간에 참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참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거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실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나간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의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 사람들은 참 연약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단지 참 너무나 놀라운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그런 것들을 거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왜곡되고 조작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은인을 원수로 여기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은혜,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변망덕한 것, 우리가 변망덕에 빠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디어 오늘이라는 이 작은 매체가 있습니다. 매체가 있는데 이 참 이게 이 굉장히 좀 이게 친북적이고 아주 좌파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편향된 이런 매체입니다. 근데 이 매체에서 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 기자 세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가 어떤 데입니까? 나는 우리나라 신문들 다 싫어하지만 특히 조중동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는 귀회주의자들입니다. 옛날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일 앞장선 게 조선일보,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선빵을 날린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빵을 날린 게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계열의 JTBC, 참 말도 안 되는 사기를 국민들 앞에 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려치면서. 근데 그래서 조중동을 다 싫어합니다. 난 조중동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왜냐면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앙일보 기자 세 사람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근데 이 세 사람은 많은 사람이 뭐인 사람이냐면 이 세 사람이 중앙일보 회사에 이제 명령을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터뷰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탄핵을 시키고 그렇게 없는 말들을 지어갖고 유명을 뒤집어 씌웠는데 또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세 사람을 뽑아서 그 세 사람이 이 미디어 오늘하고 이제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한 소감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자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있잖아.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 지금 특별 사면 받아갖고 돈 빌려가지고 지금 대구 형풍에 그 이제 집을 하나 막 장만해갖고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데 왼쪽에는 그 유영아 변호사고 세 사람이 중앙일보 기자들입니다. 내로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이제 대구에 도착해갖고 대구에서 이제 다시 택시를 타고 현풍에 가갖고 아침 한 9시 그쯤에 시작해갖고 저녁에까지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계속 글을 썼는데 그게 9달 동안 했습니다. 9달 동안. 엄청나죠? 온갖 거 다 물어본 거예요. 다 물어보면서 이제 그게 이제 중앙일보를 통해서 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책도 혁으로고도 책도 나왔습니다. 1권, 2권 나는 사보지는 안 했습니다. 나도 그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오른쪽에 세 사람, 한 사람은 논설 의원이고 뭐 나름대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 오늘하고 이제 이 미디어 오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참 내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을 때 솔직히 참 걱정이 많이 됐다. 대구에 가가지고 가면은 정상적인 지능이 안 돼가지고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완전히 뒤에서 꼭 똑같이 노릇을 하고 세월호 7시간 세월호가 막 물에 빠져갖고 지금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머리 손질을 몇 시간씩 하고 이런 제정신이 아닌 뭐 이런 그 다음에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막 4년 9개월을 감옥 생활하고 나와갖고 그냥 분노가 꽉 차있는 70몇 세의 할매를 만나갖고 내가 인터뷰를 할 것 같으니까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되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했는 결과는 너무나 우리가 깜짝 놀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에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당시에 막 언론들이 얼마나 막 온갖 막 말들을 최순실이 뒤에서 뭐 연설물 다 뜯어고치고 뒤에서 다 조종하고 이 사람은 꼭두깍지였다.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 말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뇌물로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세월호 7시간 뭐를 했다. 뭐 그 다음에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구슬을 했다. 그런데 오늘 그때 나는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완전히 전부 다 엉터리인 거예요. 전부 다 엉터리인데 이 기자들은 그 당시에 이것을 나는 기자들을 했는데 아니 방송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대체 난 거짓말을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방송국 사람들을 굉장히 내가 사기꾼이라고 굉장히 분노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방송국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아니 기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취직층인데 깨어있어요. 가장 깨어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최재형 원장님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원장님도 그 뉴스 들었을 때 그게 거짓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언론사 기자들이 그 깨어있는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깨어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거를 진실로 믿었다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하면서 그게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언론사들이 방송 나는 저것들이 왜 저리 거짓말을 하냐 자기들은 거짓말을 막 방송하면서 거짓말을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다 진짜인지 알았다니 방송 기자들이 자기가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가서 인터뷰를 해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가서 온갖 질문을 손에 다 앉아갖고 차분차분하게 했는데 그렇게 나이 70몇 세가 된 사람이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명철하게 대답 기억력 따박따박인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4년 9개월 하고 나오면은 막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 막한테 막 분노에 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표정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절제 있게 절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나 같으면은 내 뒤통수를 질문하는 거예요. 대통령님의 정치적인 친세를 진 사람이 뒤에서 뒤통수 쳤을 때 아무개가 뒤통수 쳤을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빙 돌려가고 말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절도 있게. 그러니까 내가 또 막 어떻게 하겠어요? 흥분해가지고 막 비리를 막 까발리기죠. 그 대해서는 이 노코멘트 싹 기가 막혀 싹 돌려.
지극히 절제하고 절도 있게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사람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 이야기하면서 이게 전혀 그게 아니었구나. 자기들이 뭔가 잘못 알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알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참 하나하나 그때 왜 그거는 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거는 하면은 인기 없을 줄 알고 공격받을 것 뻔한데 그걸 왜 했습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빚을 지고 엄청난 고통을 주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그렇게 과거 멍청이 같은 아니 꼭두가시로 몰아갑니까? 그러면서 이걸 또 물었는 거예요. 이게 그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중국이 전성절 성전 7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예, 뭐 이거는요 이 애국 자유 보수 측에도 자기 지지자한테도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이건 김정은이가 극대노한 것입니다. 극대노.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완전히 찍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탄핵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왜 참석했을까? 그래 나는 그 참모들을 욕을 했습니다. 참모 중에 그 당시 도대체 그 욕도 먹을 뻔한 김정은이한테 완전 김정은이 극대노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지하는 이 국민들도 지지층들도 다 싫어하는데 그 왜 중국에도 그 왜 전성 70년 왜 갔을까? 응? 그 다음에 오바마한테도 이건 완전히 지켜버리잖아. 근데 이런 상황인데 왜 갔을까? 이 참모들도 참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게 보좌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시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 욕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외교부 장관이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고.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충성했던 사람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다 감옥 갔는데 이 사람은 감옥도 안 가고 편안하게 잘 지내. 그래서 난 이 사람 굉장히 나쁘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거는 누가 내한테 가라고 말하고 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갔다. 아니 왜 갔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건데 그럼 왜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에 북한에서 남한에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자 여러 명이 탈북을 해가지고 탈북을 하면 압록강 건너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압록강 넘어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면은 운남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운남성. 그럼 훈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가면 옆에 이제 산 하나 넘어가면은 산 넘어가면 거기 이제 라오스 뭐 이쪽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그 라오스로 거쳐가지고 태국으로 건너가갖고 거기서 이제 대사관에 가갖고 이제 받아주면 이제 비행기 타고 일로 들어오는 코스거든. 근데 여기 그 목숨을 그 사람들 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대한민국에 사는 거 진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요. 압록강 건너도 거기에서 그 막 북쪽에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 넘어가는 데는 엄청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위기의 순간도 엄청 많은 거예요. 공안들도 엄청 많이 깔려있는 근데 여러 사람이 여기 잡혀갖고 중국 감옥에 갇혀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이런 생각하면 참 가슴이 좀 참 이게 마음이 참 울컥합니다. 이게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살고자 오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인데 누가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느냐? 내가 거기라도 참여해서 시진핑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석방해야 된다.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요구도 먹어가면서 내가 갔다. 박근혜 대통령 고백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이게 됩니까? 누가 엄청난 정치적인 손실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람 탈북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탈북자 몇 명을 이 땅에 인권 변호사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인데, 그것도 우리 국민들인데, 법적으로 우리 국민들인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응? 내가 시진핑한테 잘 이야기를 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갔다. 야, 그것도 어떤 중앙일보 기자가 깜짝 놀란 거야. 세월호가 막 바다에 지금 막 이렇게 침몰하는데,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청와대에서 뭐 앉아갖고 뭐 머리 손질을 몇 시간을 했다고 그렇게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거라고는 전혀 없는데,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탈북자 몇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참 그 엄청난 그런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씌울 때, 자기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도 자기가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자기가 자기를 자기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면서 거짓말하면서 그걸 진짜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기자들이 바로 그런 기자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을 수십 년 동안 30년, 40년을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이 정신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세상 사회적인 용어로 하면은 세뇌됐다 그러고, 우리 교회 용어로 치면은 미혹됐다고 합니다. 미혹되는 거. 머리에다가 막 계속 세뇌시키는 걸. 우리 성경의 용어로는 미혹되는 거.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는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심판 중에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참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말씀하다가 그냥 미혹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면은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세뇌가 되고 거짓에 이게 교회 말로 하면은 미혹돼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시대. 자, 4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와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사야 시대에 누가 내 종들처럼, 선지자들처럼, 내 종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사야 보니까 전부 다들 듣기는 듣고 눈으로 보기는 봐도 전부 다들 맹인이고 뭡니까? 소경이고 맹인이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막 그래갖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지고 눈이 감기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고 잠들게 하는 영들이 막 부어진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 미혹의 영들이, 귀신들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는 전부 다 거꾸로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래갖고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결국 망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 귀는 있어서 뭐를 듣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뭘 보기는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다 똑똑합니다. 다 똑똑한데 이야기해 보면은 다 똑똑한데 전부 다 사태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시대의 그런 현상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해 보면 아 참 이야기해 보면 가당치도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야기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그 계속 그렇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국민들이 어렴풋이 어렴풋이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진짜 이 세계에 거짓이잖아요. 막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나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안 믿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 통신사들 하나도 안 믿습니다. 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참 전부 다 야 참 그 언론들에 세뇌돼가지고 그 언론들이 미혹돼가지고 그 언론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언론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전부 다 방송들 신문들 전부 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 뭐 지금 신천지 이만이나 옛날에 통일교 뭐 누구 문선명이나 지금 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사람은 죽었고 그 부인이 지금 뭐라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엉터리 없습니다. 진짜 이게 저는 어쩌나 이야기해보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거기에 교수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습니다.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 그런 있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야,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참 입이 딱 벌어지면 이리 딱 벌어지면 왜 그렇습니까? 이 머리가 세상 말로 하면은 세뇌 교회 말로 하면은 미혹되니까 철석같습니다. 전에 우리 그 집사람 그 사촌 중에 동생 볼 때는 아가씨 아마 그 안상홍 정인의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빠져갖고 있는 데리고 앉아갖고 계속 이야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이미 철저하게 그게 거기 빠져가.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듣는 순간에 계속 들으면은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뇌되고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30년, 40년을 계속 방송을 통해서 거짓을 들으니까 방송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그래도 지식층인데 지식층인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엉터리를 야 박근혜 대통령 80 넘은 아주 고집이 세고 뒤에서 누가 뭐라 멍청하게 하고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자기 국민들이 지금 바다에 빠져 죽고 있는데 앉아갖고 머리 손질하고 앉아고 지금 막 감옥살이 갔다 와고 분해가지고 막 펄펄 뛸 막 할 그 여자와 내가 그런 할미하고 80대 70대 할미하고 내가 인터뷰를 하라 하니까 아이고 참 이게 내 걱정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 노릇한 언론들의 실상입니다. 그것을 계속 수십 년 계속 들은 사람들은 이 머리가 정상이겠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자체를 한국 교회를 주저앉히고 이 대한민국에 일어서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누르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종국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래도 이 세뇌된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극우인 것 같아. 뭐, 어? 정교불리인데, 왜 교회에서 저런 말 왜 하지? 자꾸 정치 이야기로 해. 여러분, 이게 정치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깨어있는, 잠자고 있는 거짓의 영에, 거짓 선지자 영에, 이렇게 영이 부어져서 도저히 판단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결국은 뭡니까?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세뇌를 시켜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 땅에 한국 교회 베푸신 일, 이 나라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지워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람들로부터 지워버리는 것, 지워버리는 것.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아주 북한이 자유화되고 세계에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지금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그래가 주저앉았다니까. 계속 그릇이 나갑니다. 주저앉아, 주저앉아가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되니, 완전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 자체를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새로 시작. 이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 이사야 52장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자, 5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족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참,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깨어서 분별하라. 뱀처럼 지혜로운 뱀같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깨어서 참 바로 깨어있어. 지금도 참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몰아치는 이 거짓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세뇌가 돼갖고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죄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게 전부 다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세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독일 엄청난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금 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나가다가 지금 유럽이 지금 지금 요란스럽게 지금 무너지고. 유럽은 여러분, 유럽은 답이 없습니다. 유럽이라는, 유럽은요, 독일,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답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 다시 4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참 거짓을 믿고 벙어리 되고 속여들
소경이 되고 막 참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됐듯이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맹인들이 되고 그 다음에 못 듣는 사람들이 못 듣는 상황이 돼가고 어떤 결과가 왔는가. 자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할 말할 자가 없도다. 예,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중국도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다 그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그런 속이는데 속아가지고 눈이 어두우니까 귀가 어두우니까 들어도 못 깨닫는. 그러니까 중국처럼 저렇게 돼. 북한도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할 때 그때 모든 북한에 있는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으면 그게 김일성의 뜻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따라합시다. 주여,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참 깨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신을 바로 차리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이 참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 참 우리 나라 전체 국민 전체가 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북한 사람들은 다 깨어났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연해당했는데 그게 다 깨어났습니다. 다 깨어났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북한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와보니까 여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막 찬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깜짝 놀. 북한 사람들이 다 깨어났는데 자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나라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사야 시대에 참으로 주의 종들이 다 참으로 잠들어서 참 이렇게 잠들어 있고 주의 종들이 맹인이고 주의 종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참 김버거리가 된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세상에 참 거짓령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되어서 참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거짓을 참으로 알고 참을 욕에 빠지라는 이 모든 비참한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악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거짓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참이 무엇인지 네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참으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상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참으로 때때로 깨어나지 못하고 참 이렇게 미혹되어서 참 엉뚱한 생각,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갔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참 온전한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 항상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